안녕 여러분들, 드디어 채집지 도착했습니다. 야, 자 여기는 진짜 사람도 없고요. 진짜 현지입니다. 독사 이제 베놈 이제 독을 품고 있는 독사들도 있고 좀 위험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안전에 유의해서, 항상 말하죠, 안전에 유의해서 제가 뭐 타란툴라나 뭐 정갈 아니면 토케이 개코, 악마의 도마뱀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날 채집입니다. 자, 와, 자 여러분들 여기 밀리패드 있네요. 이거는 진짜 밴디드 밀리패드 그거 같은데, 지금 응가 싸고 있어요, 응가. 오, 안녕. 허허. 와우, 와우. 오, 개미가 사슴벌레처럼 침이 있네. 이야. 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여기도 있어요. 야, 그렇게 크진 않은데. 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여치같이 생겼는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지금 헌터분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거미집 있어? 네. 아침 만들어 놓은 거네. 다 뚫어 놨어. 그냥 좋으냐? 있긴 있네요. 많이 들어가 있네. 아, 지금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다리 있어. 저기 있잖아. 탈피.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필리핀 다슬기예요. 필리핀 다슬기. 여기 찔릴 것 같은. 짱 크네요. 이 보면은 많아요. 이게 보면 있어요, 계속. 여기 보면은, 자, 여기도 있죠? 자, 이렇게. 와우. 뿔필이 만들어도 되겠구만. 오, 꽤 큰 방아벌레입니다. 한, 이 정도? 오! 오, 도망간다. 오, 안 돼, 안 돼. 오, 떨었다. 뱀이 있다. 뱀이, 뱀이, 뱀이. 아, 근데 우리나라 MM이랑 소꿉이 있어. 오, 야, 여우와. 와, 밀리패드. 와, 진짜 크다. 와, 오. 밀리패드요. 야, 와. 와. 자. 야, 좁아, 좁아. 밀리패드요. 와. 옐로우 밴디드 밀리패드 잡았습니다. 이야, 저 사실 매미 잡으려고 했는데, 어우, 여기 입벌레 날라갔다. 조그만 거. 자, 채집 개이득. 자, 여러분, 여기 매미 있죠? 자, 매미 한번 잡아볼게요. 이게 암놈인데, 어떤 소리가 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놓쳤어요. 아. 아, 까비 아깝소. 야, 근데 MM이랑 비슷하게 생겼었고요. 암놈이었어요. 소리 내는 걸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오, 대벌레. 아, 크진 않다. 괜찮아. 이 정도면 정말 대만족스러워. 짝짓기 하고 있네. 아, 근데 야 진짜 작은데? 아, 이 대벌레 개꿀띠. 아, 개꿀. 예쁘네. 아,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 같아, 생긴 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마귀. 무슨 사마귀지? 살짝 당겨볼게요. 오, 야야. 오, 야. 자, 여러분들 지금 처음 사점 닷새로 왔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우리 헌터분들도 지금 여기 처음 오는 플레이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마귀랑
그냥 밀리패드,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생물들을 구경하긴 했는데 지금 원하던 그 타란툴라나 뭐 사슴벌레 장식품들은 아직 관찰하지 못했고, 오늘 저녁에 등하 채집을 할 건데 좀 아더플레이스 뭐 쿠플레이스라고 하셔서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등하 채집할 거고 해서 뭐 못 보지는 않을 것 같고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아우, 좀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찾기가 힘드네요. 지켜봐 주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가다 보니까 두꺼비가 있더라고요. 지금 커먼 토트인지 뭐 마린 토트인지 무슨 두꺼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잠깐 보면서 한번 올라가려고요. 아까 차로 왔을 때 진짜 많았거든요. 여기 있다. 자, 여기 여러분 보이시죠? 자, 여러분 여기 있어요. 오, 건다 건다 건다. 이야, 여러분들 찾았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아, 안 보이죠? 제가 찾겠습니다. 우와, 우와, 오, 우와, 진짜 크다. 이야, 야,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많아요 여기. 처음 봤다. 예, 네, 한 10몇 마리 봤거든요 아까. 이야,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세요, 검은색. 아, 진짜? 독 나오는 거야? 그런 것 같은데요? 점점 꺼매지는데? 아, 점점 꺼매지냐? 네. 아, 이거 위험하다. 독 아닌가요? 저? 아유, 내가 만졌을 때 이게 꺼매지는 거 커지진 않았는데 얘는 지금 커지는 거 봐서는 뭔가 느낌이 쎄한데? 자, 놔주도록 하고 또 몇 마리 있는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붙는다? 아, 이런 꽃에 이제 뭐 이렇게 꽃사마귀들이 이런 데 서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은 지금 날이 어둑해가지고 사실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벌레 짱 많아. 커먼 토드야, 어딨니? 야, 여기 왠지 느낌이 좋은 곳이에요. 여기 커먼 토드도 많고. 야,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약간 이런 식물들도 있어요. 저 오늘 새벽 한 두세 시까지 채집을 할 건데, 대나무도 있네. 꼬마 잠자리다. 야, 이거 되게 조그만 잠자리. 야, 이거 100원짜리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 있죠? 와, 진짜 작은 잠자리인데 한번 잡아볼게요. 얘 지금 밤이라. 잡았다. 야, 짱 귀여워. 한국에 이만한 잠자리가 없잖아요. 꼬마 잠자리라고 100원짜리 동전 안에 들어갈 만한 잠자리 사이즈는 아닌데, 오, 막상 보니까 그래도 크긴 큰데. 오,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잘 가라. 야, 가라. 오, 잠자리가 나한테 달려들어. 이게 왠지 사막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네. 야, 여기 노린재. 야, 우선은 여러분들 여기가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한데 지금 저도 여기가 처음이라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굉장히 흥미롭게 찾고 있는데, 여기 파이톤 종류도 살아요. 그래서 혹시 모릅니다. 이런 데서 진짜 파이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파이톤 나오면은 와, 장난 아닙니다 진짜. 지금 다 같이 열심히 이렇게 찾는 중이고요. 지금 우리 헌터분들은 지금 등하 채집을 준비한다 해서 준비한다 해가지고 뭐 어떤 사막이 있나요? 넓적뱀. 넓적뱀인가? 네. 아, 도망갔다. 그렇지. 아, 떨어졌어. 자, 저기 있네요. 아, 이거 도망갔어. 뭐? 여거? 야, 와, 이 개미 짱 많아. 여기 바퀴벌레도 있어. 야, 개미가 불개미인가? 크네. 좀 무섭다. 이거 몸에 붙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우와, 바퀴벌레 봐봐. 야, 이거 봐봐. 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바퀴벌레가 투명 색깔이에요. 아, 이거 인기 있는 약간 그럴 것 같은데? 한번 잡아볼까요 여러분들? 장수야, 이거 한번 잡아볼까?
와, 와, 바퀴벌레를 잡게 될 줄이야. 한번 잡아볼게요. 진짜 이쁘다. 아, 바로 잡을게요. 우선은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잡고 보겠습니다. 잡았습니다. 야, 야, 나온다. 오, 야, 힘세, 힘세. 오, 야, 힘세, 힘세. 빨리 지퍼백, 지퍼백. 이거는 지금 현지에 있는 제 동생의 필리핀 친구가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캐치했습니다. 와, 근데, 오, 진짜 이뻐. 바퀴벌레가 이쁠 줄이야. 오야, 오, 빨라. 오, 대박. 야. 빨라. 야. 오, 어디 갔어?